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의 제철소 굴뚝에서 시커먼 대기오염 물질이 대량으로 뿜어져 나오는 환경 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광양 제철소에 이어 이번엔 포항 제철소, 그것도 친환경 첨단 제철 설비라는 파이넥스 공장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코커스 공정 등을 없애 공해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제철 설비 포스코 파이넥스 공장의 굴뚝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인근으로 퍼져나갑니다. 지난 6일 오전 10시쯤 포스코 파이넥스 2 공장에서 전기적인 문제로 설비 제어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로 내부의 압력 조절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폭발 방지를 위한 비상 배출 밸브인 블리더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대기 오염 물질이 6분가량 방출됐습니다. 포스코의 잇따른 환경 사고 소식에 포항 시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대요. 항상 여기 창에 보면 시커먼 게 문지가 창틀에 저건 아우야 이래 왜 이상하나 싶은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이달 초 광양 제철소에서 발생한 블리더 자동 개방에 따른 대기 환경 사고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포스코의 두 제철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된 겁니다. 어떤 물질이 유해한지 얼마나 배출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지금까지 자가 측정했던 자료부터 내놓고 공개를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포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포스코 측은 전기적인 문제로 고로 내부 압력 제어에 이상이 생겨 블리더가 일시적으로 자동 개방됐다며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오전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2 공장에서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무단 배출되는 등 최근 포항제철소에서 오염물질 배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북도와 포스코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또 포스코는 갑자기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들에 대해 조업 중에 일시적인 문제라고만 언론에 알렸을 뿐 설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포항제철소 내 4,698개의 배출시설 가운데 16%인 760곳에만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중 오염물질 자동측정장치가 설치된 곳은 28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주 서울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도시재건 포럼을 마련합니다. 포럼을 통해 수도권과 포항이 지진에 대한 온도 차이를 좁히고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유도해 도시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포항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럼은 가천대 이창수 교수가 포항, 지진을 넘어 부흥을 위한 도시재건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한동대 김경대 교수는 도시재건의 필요성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정래 지진안전센터장은 외국의 도시재건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정재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빚을 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만큼 추경 심사를 꼼꼼히 하고 1,131억 원에 불과한 지진 재난 예산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12일 5개 해수욕장을 개장해 다음 달 18일까지 38일 동안 운영합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은 물론 야간 시간대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인명구조장비와 수상안전장비,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성 솔밭 해변에선 전통 후리꿈을 고기잡이 체험 행사와 다음 달 3일에는 해변 가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포항시가 오천읍과 청림동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강화된 대책을 추진합니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발생하는 환경 민원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당직체제의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또 오천읍 행정복지센터의 환경 민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민원인이 원할 경우 현장에 동행해 시로 채취에 나설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7월 인사와 조직 개편에서 오천읍에는 청소팀을 환경팀으로 개편하고 청림동에는 환경직 공무원을 처음으로 전담 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